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다시 한번 슉. 아이고 아이고. 구독은 필수. 안녕하세요. 간니니니 엄마입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1시예요. 지금 간니니니는 콕 자러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간니니니가 자는 이 야심한 밤에 몰래 슬라임을 만지면 어떤 기분일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어른이 날이잖아요. 우리 간니니니가 엄청 이 어른이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우리 간니한테는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폭풍 검색을 해봤죠. 우리 간니한테 어떤 걸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 그러다가 딱 발견을 했죠. 바로 하늘 슬라임 어린이 날 박스예요. 지금 제가 애들 깰까봐 조용조용히 얘기하느라고 이거 마치 ASMR 같은데요? 그래서 한 박스를 샀는데 또 뭔가 특별한 그 안에 뭔가 특별한 게 들어있을 것 같아서 또 저도 참지 못하고 무려 이 어린이날 박스를 말이죠 두 박스를 샀습니다. 한 박스는 간니 거, 한 박스는 엄마 거. 그래서 간니에게 줄 어린이날 이 하늘 슬라임 이런 박스는 어린이날 특별 이 박스는 고이 모셔놨고요. 이 엄마 선물로 셀프 준비한 물론 어린이의 날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어버이날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셀프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짜잔! 아이고 너무 크다 너무 커. 아이고 무거워. 한 덩이. 아이고 너무 겁네. 아이고 두 덩이. 여러분 이제 제가 용어도 이제 알아요. 액티베이터. 예전 이거 몰랐잖아요. 우와 엄청나죠 크기가? 이런 게 덩어리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어머나 또 세상에 처음 보는 슬라임들이 막 들어있어요. 웬일이야 이거 우리 니니가 보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제일 큰? 와 이거 대형 사이즈 슬라임이에요. 제가 이 간니한테 배웠습니다. 이 슬라임을 만지기 전에는 꼭 이 액티비티를 만지기 전에 이렇게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또 열이 많은 손에 열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바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미 아시죠? 저만 몰랐어. 소리 한번 들어보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뭐 간니만, 응? 우리 뭐 니니만 뭐 학업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뭐 저라고 없겠어요. 근데 이렇게 슬라임 딱 만지니까 마음속이 이 폭풍 같던 마음속이 고요해집니다. 어머. 저 어떡해. 와, 이 느낌이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슬라임을 좋아하는지는 알 것 같아. 어른들은 참 이 슬라임을 많이 싫어하죠, 그죠? 몸에도 안 좋고 그리고 좀 많이 어질러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한번 만지고 나니까 좀 너무 오래 그리고 너무 어질러지만 않으면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풀기 좋지 뭐, 그렇죠? 와우. 우와, 이 향이 이거 퍼퓸 슬라임 아니야 이거? 완전 향수인데 향수? 완전 좋아요. 끈적임도 적당히 있고 가벼워요. 우리 간니도 물론 좋아하겠지만 우리 니니가 이걸 보면 달라고 할 법한 이거 제가 이름을 일단 한번 지어보겠는데 지우개 슬라임인 것 같아요. 지우개. 혹시 정확한 이름을 아시는 우리 니블리 분들 계시면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독오독 소리 나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뭐야. 길에서 어린이날 선물인가봐요. 고양이인가? 고양이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오, 도라에몽도 있어요 여러분. 난 네가 정말 좋아 도라에몽.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종류가. 뭐 눈물 막 하다가 지우개가 없다 지우개가 없어. 그럼 이거 하나 탁 뜯어가지고 슉슉슉. 하트 니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트 저장. 여기에 꽉 들어차 있어서 파츠가 이 하트 파츠가요 손이 안 들어가요. 간니리니 듣고 있니? 하트 뿅뿅 쿨쿨 잘자. 응? 간니야 부럽지? 너는 나중에 어린이날 선물 받도록 가거라. 그 오도독하고
보는 또 다른 매력에 이 하트 파츠예요. 아 이거 대박이다. 리블 여러분, 저희 간니님이 사랑을 받아주세요. 슝. 막 손이 파묻혀. 너무 부드러워요. 향 한번 맡아볼게요. 아유 쓰러질 것 같아. 너무 좋아서. 간니니가 그 홍대에 있는 그 딸기모찌 가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완전 그 모찌 느낌, 모찌. 이거 완전 모찌인데 이거? 슈. 어머. 이거 이름이 뭘까요? 신기하다. 안에 되게 예쁜 파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알파벳이 있어요. 와 이것도 안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엄청 파츠가 많아. 보여요? 납작한 핑크 파츠예요. 그리고 되게 블링블링해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알파벳이 적혀있어요. 어머 이 쫀쫀한 느낌, 이건 뭐죠 이거? 진짜 예쁘죠? 여기에서 자기 이름 영어 이니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뭔가 해봐도, 이벤트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 간이님 이니셜 찾아주세요! 보여 보이세요? 완전 봄이다. 저는 이런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이 향기 너무 좋아. 앞서 소개해드린 이 슬라임 중에서도 향이 제일 좋아요. 너무 좋아. 어떡해. 정말 안에 파츠가요, 대충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대충 들어있질 않아. 그냥 아낌없이 팍팍 들어가 있어요. 너무 좋죠? 이런 건 바풍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남들은 막 이런 거에 해서 바풍도 이렇게 하던데. 이거는 안 되는 건가? 다음 두 번째 내용물 개봉! 웬일이니 이거. 이거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다. 와 이거 딸기 우유. 뭐니 이건 또? 대형 슬라임, 두 번째 대형 슬라임이에요. 소리 너무 좋아. 어떡해, 다시. 어머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요, 제가 지금까지 만진 슬라임 중에서 제일 좋아. 정말 제일 좋아요. 정말 멋진데, 이렇게 쫀쫀하고면서도 부드러울 수가 없어. 그리고 안에,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우리 간이니네 가족 딸기 좋아합니다. 왕딸기가 있네. 왕딸기 파츠가 오향맛살. 어묵같이 생긴 이렇게. 어머 완전 부드러운 녀석이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소리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정말 스트레스 짱짱 풀리네요. 와 이거는 아무한테도 뺏기지 않을 거야. 나만의 것.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 영롱한 레드 하트. 여러분 저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정말 너무 이뻐요. 간이니니 방에 이렇게 딱 요 녀석들로 이 비즈 커튼 만들어주면 딱 입고 왔습니다. 소리는 어쩔. 향 한번 맡아볼까요? 향기도 너무 상큼해요. 완전 상콤. 쭉. 이거 소리가 예술이야. 이 뭐야 이거 안에 무슨. 우와 여러분 이거, 우와 그냥 동글동글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거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꽃잎 모양이에요. 오늘 간이니 엄마 밤 새겠습니다. 이 바삭바삭 이거 어떡해. 여러분 보이세요? 아직도 이거, 이거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우리 간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와, 이거 딸기 요거트 같아요. 이거 뭐야? 얘도 너무 느낌 좋아. 와, 이 하늘색 대박이네. 뭐지? 이거는 윤기까지 있어 막. 그죠? 이 영상으로도 그 윤기가 확인이 되시나요? 향기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안에 보자. 이렇게 이런 딸기 박스가 있어요. 어린이날 박스 마지막 슬라임. 진짜 예쁘죠? 이것도 역시 재료를 정말 아낌없이 썼어요. 아우, 이것도 소리 좋아. 어쩔 어쩔, 이 꽃잎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꽃잎 진주 슬라임 대박입니다 여러분. 야, 이거 어린이날 선물 받으면 우리 간이 입이 그냥 엄청 찢어질 것 같아요. 간이 좋은 꿈 꾸고 있나? 이제 얼마 후면 선물을 받을 것이야. 기다려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슬라임이 두 개. 저는 사실 여기 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꼭 꼽으라면 아까 이 대형 슬라임 대박. 그리고 와,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이 슬라임 대대박. 그리고 와, 이 크런치, 이 꽃잎 슬라임. 이 정확한 이름은 아니에요. 여러분 댓글 좀 아시는 분 달았어요. 이거 대박. 뭐 다 마음에 듭니다. 그 외에. 아, 너무 좋아. 여러분, 간니가 이 어린이날 선물로 이 하늘 슬라임의 어린이날 박스 받으면 정말 좋아할 것 같나요? 여러분들은 어린이날 어떤 선물 받고 싶은가요? 장난감도 있을 거고, 뭐 인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슬라임도 있을 텐데. 아, 어린이날이 참, 저도 어린이날 많이 기다렸었는데 말이에요. 에휴, 그래도 이제는 어른이 되니까 이런 선물을 해줄 생각에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 다니는 일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